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9월 11일 목요일부터 9월 16일 화요일까지 진학사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교사의 꿈을 향해 노력해온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수시 모집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총 344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한 개의 전형 방법으로만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통해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21개 학과에서 총 295명의 신입생을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을 통해 총 49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세부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제1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20점과 서류 심사 성적 50점을 합산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에는 석차 등급이 표기된 전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석차 등급으로 표기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그리고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업 역량,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5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에는 올해부터 강화된 작성 금지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전형에서는 면접고사가 실시됩니다. 면접은 제2단계 전형일인 11월 22일 토요일에 학과별 지정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교직 적인성 출제 문항 및 학과별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전공 적합성, 교직 적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항목들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면접고사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면접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의 초등, 국어, 영어, 수학 교육과는 4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 그 외 모든 학과는 4개 영역의 합이 12등급 이내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국어교육과 지원자는 국어 B형을 응시하여야 하며 수학교육과 지원자는 수학 B형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교육학, 유아,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교육과 지원자는 국어 B형을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받고 초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수학 B형을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받습니다.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은 합에 대해 한 등급 상향 조정되며 그 외 특별 전형은 가산점 부여 영역의 등급이 한 등급 상향 조정됩니다. 효외 제시된 학과별 수능 반영 영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